안녕하십니까. 자, 8장 들어갑시다. 8장은 자발적 과정과 연력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력학 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단원이죠? 아닌가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단원입니다. 근데 이유 없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단원이 아닙니다. 몇 가지 잔소리를 하고 시작을 한다면, 일단은, 저번 시간에도 시작할 때 얘기를 했는데, 7장 시작할 때도, 우리가 연력학으로 본격적으로 학문을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화학에서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 그걸 위해서 최소한의 연력학을 공부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에 대해서 너무 본질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강의라고 하면 본질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우리 시험 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정리를 하고, 정리하라는 게 꼭 암기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해를 하라는 뜻인데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잘 하고 넘어가시라는 거지, 외우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외우면 수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정리정돈하는 습관 들이시고, 그 다음에 옥스토비 책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제목에 모든 말이 들어있습니다. 단원 제목도 마찬가지고 절 제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 8장의 제목이 뭡니까? 자발적 과정과 연력학 평형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반응이 자발적이냐 평형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 연력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화학 반응뿐 아니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행인 거냐 멈춘 거냐. 세상엔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멈춘 거, 그죠? 진행 중인 것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멈춰 있는 거는 평형입니다. 평형. 사실 멈춰 있다는 게 완전히 정적으로 고정돼서 멈춰 있는 것들도 있지만요. 정적이지는 않아도 멈춰 있는 것들, 동적 평형들이 있습니다. 평형이라는 거는 나는 어디로 가기 싫다, 귀찮다, 나 여기가 제일 좋아, 여기 그냥 있을래, 이런 상태가 평형입니다. 따라서 세상 만사,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은 자발적인 과정을 거쳐서 평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이유는 제일 안정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제일 안정하고 좋은 상태에 도달하면 평형이 되고 거기에 계속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8장의 제목이 자발적 과정과 연력학 평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떠한 연력학적 과정들 또 화학 반응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다가 제일 좋은 곳에 도달해서 멈추는 이 일련의 얘기들을 풀어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력학에서는 자발적이다라는 것을 비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평형에 도달하면 가역이라고 하는데 이 비가역, 가역 개념도 여러분을 많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한 게 다르고 물리에서 얘기한 게 다르고 물상에서 얘기한 게 다르고 또 화학이나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건 또 다르고 교과 과정에 따라 학문에 따라 막 다르게 개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게 되죠. 흔히들 가역적인 거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고 비가역적인 거는 에너지를 상실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데 극히 일부 성질만 알고 계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연력학에서는 비가역, 가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가역은 어디론가 가는 방향성이 있는 것을 비가역이라고 하고 가역은 오락가락이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것을 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것을 비가역, 평형을 가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화학에서는 나중에 보시면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역 반응은 정반의 역반응이 가능하고 비가역 반응은 한쪽에 쏠렸어. 정반응만 돼, 역반응만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대학교 수준에서는 화학 반응은 모든 화학 반응이 정반의 역반응이 가능하고요. 가역이라고 되는 경우는 이제 평형, 화학 평형을
가역적인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정리를 하시고요. 개념적으로 추상적이라서 어렵지만 뭐 복잡해 라던가 나는 여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계속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리해 주세요. 정리. 그래서 자발, 비가역, 평형, 가역. 우리가 공부하는 건 자발적인 과정을 통해 평형에 도달하는 과정. 그래서 평형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발적인 과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상태함수가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자발성에 대한 상태함수인 엔트로피를 공부를 하게 되고 엔트로피는 화학자들이 쓰기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쓸데없이 우주의 엔트로피 이런 얘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엔트로피를 공부를 한 다음에 자 화학에서는 있잖아 화학에서는 우주의 엔트로피 이런 복잡한 얘기 하기 싫어 화학에서는 간단하게 델타 G라는 걸 만들어서 쓰자 자유에너지 변화라는 걸 이용해서 화학 반응의 자발성과 평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의 아주 큰 스토리는 첫 부분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자발적인 과정의 본질과 평형의 본질을 공부를 하면서 엔트로피의 정의, 엔트로피의 변화의 의미, 우주 전체 엔트로피 변화의 의미 이런 걸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주의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가 나온 직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주를 나가지 않겠다. 화학 반응으로 돌아오자 해서 깁스 자유에너지에 대해 공부를 하는 것으로 8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엔트로피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렵다, 추상적이다, 뭐 무질서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발성에 대한 상태함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쪽으로 가시죠.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자발적 과정의 본질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을 다 했어요. 엔트로피라는 것은 자발성의 방향입니다. 자발적인 반응은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것이다.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자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주의 엔트로피, 즉 엔트로피 전체, S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즉 델타 S 전체가 델타 S 전체가 양일 때 자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역시 나는 헷갈리고 있는 게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엔트로피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태초부터 있던 개념인 줄 아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요거를 갖다가 뭔가 신기한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엔트로피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정한 상태함수예요. 뭘 위해서? 자발성의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새로 만든 상태함수가 엔트로피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뭐지? 엔트로피의 무슨 뜻이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이 자발적인 방향으로 하자라고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아주 쉽죠? 무조건 우주 엔트로피 증가하는 방향 자발적, 우주 엔트로피 감소하는 방향 비자발적. 이렇게 정돈을 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엔트로피가 뭔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자발적인 방향이라는 거예요. 높아지는 방향이 자발적인 방향이다. 그죠? 높아지는 방향이 자발적인 방향. 높아진다? 자발적이다. 그죠? 엔트로피의 통계적인 의미는 경우의 수가 많은 것이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흔하다. 더 쉽게 볼 수 있다. 그럴 확률이 더 높다. 경우의 수가 더 많다. 그런 애들이 통계적으로 더 많다. 등등등등등등. 더 많다. 이거예요. 더 많다. 확률이 높다. 통계적으로 흔하다. 이런 것을 엔트로피의 통계적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무슨 얘기인지 볼까요?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는 높아지는 게 좋아요? 낮아지는 게 좋아요? 예, 네, 낮아지는 게 좋아요. 에너지는 낮아지는 게 좋다. 왜?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방향은 에너지를 낮추려는 방향이 유리한 방향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고가사다리 차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아 너무 높다. 현기증 난다. 떨어지면 아플 것 같다. 내려갈래. 내려가죠? 내려가서 바닥에 섰더니 아 다리 아파. 좀 앉았으면 좋겠네. 의자가 있어. 의자에 앉아. 앉았더니 아유 앉았더니 눕고 싶네. 눕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에요. 일련의 과정이에요. 찜질방 가면 사람들 다 누워있지. 누가 서있어요? 에너지가 낮아지는 반응이 과정이 자발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낮아지는 게 안정한 거구나. 에너지 높으면 불안정한 거구나. 그런데 에너지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에너지가 완전히 동등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에너지가 완전히 동등하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이 학원에 오셨단 말이에요. 학원에 오셔가지고 자습을 하는데 교실 두 개가 있는데 일요일이야. 일요일이어가지고 이쪽 문은 잠궈놓고 이쪽만 자습실을 열었어요. 여기에 바글바글바글바글 100명이 있어. 근데 100명이 있었는데 조교가 와가지고 아 사람 많이 왔네. 일요일인데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쪽 자습실 문을 열어줬어요. 같은 층에 있어. 같은 층에 있어서 뭐 에너지적으로는 비슷해. 근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야 옆방 열렸대. 옆방 가자. 옆방으로 가요. 가만 냅두면 어떻게 돼요? 또 새로 오는 사람이 옆방으로 들어가고 가만히 있으면 50대 50으로 양쪽이 딱 다 차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에너지적으로 더 이게 낮은 게 아닌데 이동을 합니다. 자, 이건 사람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사람이나 기체나 뭐 뇌가 있다고 뭐 생각을 해서 움직여. 아, 다 소용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뭐냐? 기체도 마찬가지. 기체도 방을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요. 요쪽에다가 기체를 넣어놓고 이쪽은 진공이었단 말이에요. 요걸 갖다가 열어줘. 막을. 그럼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골고루 퍼줘요. 골고루 퍼줘. 기체도. 그러면 에이 진공이니까 가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어요. 진공? 좋아. 진공 아니라고 쳐보자. 진공이니까 막 빨려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진공 아닌 예를 들어볼까요? 진공이 아니다. 이쪽에는 질소만 있고 질소 100% 산소 100%라고 쳐봐요. 정확히 일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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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만 산소만 여기 구멍을 딱 냈어요. 구멍을 빵 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압이 똑같잖아. 움직일 이유가 없네. 그럼 질소는 그대로 있고 산소 그대로 있나? 그렇지 않아요. 한참 있다 보면은 똑같이 섞여 있어. 1대1로 0.5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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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로 섞여요. 자, 이건 에너지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에너지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에너지가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발적인 방향은 몰려 있는 것보다 흩어져 있는 것, 나뉘어 있는 것보다 섞여 있는 것, 이런 것이 분명히 자발적인 방향이에요. 이렇게 산소 질소가 섞였다가 다시 일순간에 아까와 같이 질소 올리 산소 올리로 분리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자발적인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 얘기를 그럼 조금 더 해볼까요? 그림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지금부터. 에너지는 동등해도 자발적인 방향이 있다. 자발성이라는 방향이 있다. 그럼 그거는 무슨, 뭘 가지고 설명을 할 거냐? 책에 나와 있는 주사위의 예입니다. 주사위의 예가 아니라 공의 예입니다. 공의 예. 주사위의 예도 있고 공의 예도 있는데 이거는 공의 예입니다. 공 네 개를 좌우 두 개로 나눠진 방에 넣는 경우의 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6개죠? 16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만 네 개가 다 들어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개입니다. 오른쪽에만 네 개가 모두 들어있는 경우는 역시 한 개예요. 즉, 네 개를 갖다가 아무렇게나, 야, 너네 아무 방에나 들어가 하고 툭 던졌을 때 완전히 한쪽에 몰릴 확률은 16분의 1, 1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대 2, 두 개, 두 개가 있을 확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무려 16분의 6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네 개를 툭 던졌을 때 한쪽으로 몰리는 게 자발적인 방향이에요? 두 개, 두 개가 자발적인 방향이에요? 예, 네, 두 개,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게 자발적인 방향입니다. 이게 네 개니까 어이 뭐야 3대 1도 많잖아요 이러시는데 이게 네 개니까 좀 그렇고요. 지명 관계상 그런 거고 이게 만약 일몰계라고 쳐봐요. 일몰계. 일몰계가 모조리 다 여기로 들어갈 확률은 몇일 것 같아요? 2분의 1에 6 곱하기 10의 23승입니다. 거의 0이죠. 0, 거의 0이 아니라 0이지 뭐. 그래서 일몰계라고 하면은 양쪽에 정확히 0.5몰, 0.5몰이 되는 확률이 무지무지하게 높은 99.999% 999가 한참 나와야 돼. 자발성의 방향은 고르게 퍼지는 방향이다. 그럼 고르게 퍼져 있던 놈이 잠시 얘네가 전부 미쳐서 스스로 한쪽으로 몰릴 확률은 빵에 가깝다. 빵. 완전 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방에서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데 불안합니까? 불안해요 지금 방에서 숨 쉬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뭐 컴퓨터 앞에 앉아 있겠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고 칩시다. 네,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책상이 있고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불안합니까? 안 불안해. 근데 걱정이 되죠. 왜? 공기들이 이 방 안에 쫙 채워져 있었는데 이 공기들이 잠시 확률적으로 그 방의 절반을 딱 잘라서 잠시 일시적으로 이쪽에만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공기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순간적으로 이쪽 절반은 진공이 되면서 여러분은 혈관이 터지고 숨이 막히면서 죽어버리죠. 그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연히 이렇게 한쪽으로만 몰리는 경우 없다. 왜? 확률이 너무 낮다. 우연히 한쪽으로 몰리는 방향은 자발적인 방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심하고 숨을 쉬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적으로 동등하더라도 분명히 확률 통계적으로 자발적인 방향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에너지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러한 자발성의 방향을 얘기하기 위해 만들어낸 새로운 상태 함수가 바로 엔트로피인 것입니다. 엔트로피에 대해 설명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결국에 이제 엔트로피의 경우의 수랑 연관된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더 자발적인 방향이므로, 그렇게 되려는 게 더 자발적인 방향이므로 경우의 수가 클수록 엔트로피가 크다, 이렇게 되겠죠. 경우의 수를 이제 열역학에서 유식한 말로 미시적 상태의 수라고 하는데요. 미시적 상태의 수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느냐, 분자 하나하나당 그것을 얘기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말입니다. 분자 한 개의 미시적 상태의 수는 부피와 에너지의 2분의 3승에 비례합니다. 그죠? 부피가 많을수록 같은 온도라면 부피가 클수록 미시적 상태의 수가 커요. 당연한 얘기죠. 이만한 데다가 넣어놓고 분자 한 개, 그럼 여기서 갈 수 있는 데가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이만한 용기에다가 개체 분자 한 개를 넣으면 갈 수 있는 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부피에 비례하는 거예요. 요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할 건데 델타 S는 가역 과정의 열출입 나누기 온도라는 열역학적 정의가 있습니다. 이건 잠시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분자 한 개의 미시적 상태의 수가 요거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분자 N개는 N제곱이 되어야죠. N개니까 N제곱이 되는 거예요. N배가 아니라. 그래서 분자 N개의 미시적 상태의 수는 이런 식으로, 이건 비례상수고요,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미시적 상태의 수를 이용해서 엔트로피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왜요? 미시적 상태의 수가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시적 상태 수와 엔트로피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인데 로그 스케일의 양의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미시적 상태의 수에 자연 로그를 취해주고 거기에 비례상수로서 볼츠만 상수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엔트로피의 통계적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볼츠만의 비석에 이 말이 새겨져 있죠. 책에 보시면 볼츠만 묘비 사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유명한 식이라는 거죠. KB는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독특한 경우에 NA분의 R이라는,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분의 기체 상수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값을 갖는지는 잠시 뒤에 예제를 풀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화학이나 물리를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냥 무슨 시사사전 뭐 이런 거, 상식백과 뭐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엔트로피를 무질서도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질서도라는 개념은 엔트로피를 일반 대중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엔트로피의 어떤 성질 하나를 설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질서 정연하게 나뉘어 있고 정돈되어 있는 경우보다 나뉘어 있고 정돈되어 있는 경우, 딱딱 제자리에 이건 여기에 이건 저기에 이렇게 있는 경우보다 마구 이렇게 중구난방 있는 게 훨씬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도 반듯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방, 침대포 딱 정리되어 있고 옷도 다 잘 걸려 있고 옷장에 책상 위에 책도 정돈되어 있고 이런 방하고 막 어지럽혀져 있는 방하고 어떤 게 더 경우의 수가 많아요? 당연히 이게 경우의 수가 많지. 왜? 베개가 여기 있어야만 하는데, 정돈된 경우는 베개가 책상 위에 있다, 방바닥에 있다, 옷장 속에 있다, 얼마나 경우의 수가 많아요.
옷이 여기 다 걸려 있어야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데, 옷이 침대 위에 있다, 방바닥에 있다, 의자 위에 있다, 책상 위에 있다, 얼마나 경우의 수가 많아요. 정돈되어 있는 질서 정연한 경우보다 어지럽혀진 경우가 훨씬 더 경우의 수가 많고 자발적인 방향이에요. 이게 일로 가는 게 자발적인 방향이에요. 정돈된 방이 어지럽혀지는 게 자발성의 방향이에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요. 그럼 경우의 수가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통계적으로도? 예. 네.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돼 있으면 확률이 높죠. 여러분 방 이렇게 돼 있잖아. 확률이 높아요. 전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공부방, 네? 딸내미 아들내미들 공부방을 보면 이럴 통계적인 이런 방보다 이런 방이 더 많다. 그런 게 다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가 지금 집이죠. 어머니가 방 좀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어머니 방은 어지럽혀져 있는 게 자발적인 방향이에요. 자연적인 상태로 냅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대 맞고 치우시면 되겠어요. 무질서도라는 건 그래서 엔트로피의 개념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무질서한 방향이 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자발성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 식 같은 거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미지적 상태 수가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예제 8.2번을 풀으라고 메시지가 떴네요. 예제 8.2번 풀러 칠판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2번입니다. 304쪽 예제 8.2번. 그림 8.2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기체 일몰이 2분의 V에서 V로 팽창할 때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림 8.2가 뭔데요? 네, 그림 8.2는 앞장에 있나 보죠? 한 장, 두 장 앞장에 있네요. 네, 그죠? 그림 8.2. 자, 그러면은 슬라이드 그림을 잠깐만 볼까요? 아니, 뭐, 여러분 책 보세요. 슬라이드 그림도 있는데, 여러분 책을 보세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그림은. 자, 그림 8.2 보시고, 기체 일몰이 팽창하는데, 여기 보면 자유팽창이란 말이 있어요. 자유팽창. 이건 뭐, 많이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자유팽창은요, 에너지 변화가 없는 팽창입니다. 진공중으로 팽창해 나가는 거를 자유팽창이라 그래요. 자유팽창은 힘이 전혀 안 걸리기 때문에 일이 없어요. 일이 없으니까 뭐, 온도가 변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예제 8.2번의 문제는 자유팽창이기 때문에 등온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등온. 등온 상태에서 부피가 두 배. 그죠? 압력은 등온이니까 절반 되겠죠? 네,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S는 KB ln 오메가라고 했는데 이게 일몰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죠. 등온이니까 에너지가 그냥 그 똑같아요. 에너지 똑같다고 보면 이렇게 되죠. KB ln 오메가니까 G 곱하기 V의 NA승 일몰이라고 그랬으니까요. 2의 2분의 3NA 일몰이니까 분자 개수가 NA죠. 자, 이게 지금 그 엔트로피 정의인데 초기 상태가 2분의 V랍니다. 초기 상태가. 나중 상태는요? 나중 상태 S-C는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여기만 틀려. V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러면 델타 S라고 하는 건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빼준 거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로그니까 예, 빼주면은 분모 분자로 가잖아요. KB ln 뭐가 돼? KB ln 이거 빼준 거예요. 여기서 이걸 뺀 거야. 그러니까 2의 NA승 이렇게 되겠죠. 2의 NA승 그죠? 따라서 NA KB ln 2 이게 델타 S가 됩니다. 뭘 가지고 구한 거죠 지금? 기체계의 연력학 가지고 구한 게 아니고요. 지금 방금 본 볼츠만이 얘기한 엔트로피의 통계적인 정의를 가지고 구한 게 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멈추면 이 문제가 아 그런가 보다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말이죠. 우리가 기체계의 연력학을 할 때 등온 과정에서
열출입 Q가 등원 가역 과정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NR, LN, V1분의 LNT, NRT, LN, V1분의 V2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1몰이라고 하면은 1몰일 때 등원 과정의 부피가 변할 때 2배가 되면 부피 2배, 2분의 V에서 V로 부피가 변하게 되면은 N이 1이죠. RT, LN,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역 과정 엔트로피 정의에서 델타 S는 T분의 Q 가역이므로 이거를 T로 나눠두면 등원 과정의 엔트로피 변화는 R, LN, E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R, LN, E. 자, 그렇다면 방금 예제를 풀 때 통계적으로 본 요 값과 R, LN, E는 어떤 관계 있을까요? 같은 관계 있습니다. 열역학에서 기체계의 열역학을 통해서 본 엔트로피 변화값과 통계적으로 구한 값은 같습니다. 그럼 뭐죠? NA, KB는 R이란 얘기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볼츠만 상수 KB는 R분의 NA라고 했죠. 예, 이렇게 정의가 되면 두 개가 일치합니다. 따라서 열역학적으로 정한 상태함수 델타 S나 통계역학적으로 정한 거나 호환성이 있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이 들어와서 부피가 팽창했을 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요. 그것을 경우의 수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일치해야 되겠죠. 같은 상태였는데 당연히 일치하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거는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경우의 수가 많으면 엔트로피가 높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풀었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쪽으로 자,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지금 방금 풀었던 문제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금 푼 문제의 그림인데요. 부피가 2분의 V에서 V로,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점이 하에서 잘 안 보이네. 책에 있는 그림 보세요. 자유팽창하는 그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엔트로피가 증가하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엔트로피와 열, 열역학 제2법칙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엔트로피라는 게 정의되었느냐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요, 이 엔트로피라는 거는요, 열기관을 공부하다가 나온 개념입니다. 열기관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필요하게 되어버렸어요. 자, 열기관에 대해서 카르노라는 사람이 열역학적 효율을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효율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죠. 카르노 기관을 볼 테니까 일을 하지 않고 찬 열원에서 다운 열원으로 열을 이동시킬 수 있는 장치는 없다 라고 하는 클라우지우스의 표현이 있었고 열원에서 꺼낸 열을 완벽하게 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장치는 없다 라는 켈빈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열을 완벽하게 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장치는 없다. 즉 열 효율, 열을 일로 변환시키는 효율, efficiency는 항상 1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2종 연구기관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도 연결돼서 제2법칙이 나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2법칙이 나오면 이제 연구기관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시작 자체가 열기관의 효율을 얘기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열기관의 효율은 이렇게 됩니다. 효율의 정의는 넣어준 열, 고온의 열원에서 넣어준 열분의 한 일의 크기. 이게 바로 효율인데요. 이 값이 항상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1 더하기 QH분의 QL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시 뒤에 카르노 기관을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노 기관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TH분의 QH 즉 고온의 열원에서 출입한 열 더하기 저온의 열원에 출입한 열 이걸 더했더니 0이 되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이게 카르노 기관 공부하다가 발견을 했고요. 그러면은 요게 뭐다? T분의 Q라고 하는 거가
어찌저찌 경로에 따라서 더해봤더니 뭐 이게 여러 개가 돼 상관없는데 경로에 따라 막 더해봤는데 0이다. 그럼 뭐죠? 한 바퀴 돌아왔는데 0이다. 이게 바로 상태함수의 성질이죠. 아, 제자리 돌아왔는데 0이더라. 그럼 t분의 q를 새로운 상태함수로 정의합시다. 이렇게 됐고요. 따라서 엔트로피의 열역학적 정의가 t분의 q가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유식하게 쓰면 이렇게 적분형으로 쓸 수 있는데요. t분의 q가역 이렇게 dq가역을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근데 흔히들 그냥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저 적분의 결과니까요. 델타 s는 t분의 q가역이다. 이렇게 흔히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의되는 상태함수가 바로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열 출입과 온도에 따라서 엔트로피 변화를 정의했다는 거죠. 열역학적으로. 자, 이런 그 히스토리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심화학습에 있는, 심도학습에 있는 카르노 기관을 조금은 봐야 합니다. 제대로 보진 않겠어요. 조금은 봐야 되니까 지금부터 카르노 기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계산 문제 같은 거는 안 나와,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대강의 의미는 아셔야 돼요. 그저 스토리는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 각각의 카르노 순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순환의 하나의 프로세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셔야 돼요. 자, 이거부터 먼저 보시죠. A, B, C, D, A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게 카르노 순환입니다. 이게 이 방향으로 A, B, C, D, A 이렇게 가면은 열기관이고요. 이렇게 도는 방향, 시계 방향은 열기관. 이게 만약 거꾸로 돌아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힛펌프가 됩니다. 열펌프. 열기관은 뭐 다 아시는 거죠. 자동차 내연기관도 그렇고 증기기관도 그렇고 이렇게 열을 일로 바꾸는 그런 기관이 열기관이고요. 열펌프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일을 투자를 해서 열을 옮기는 것을 열펌프라고 합니다. 즉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경우가 열펌프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 카르노 기관은 열기관이기 때문에 A, B, C, D, A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일을 먹고 열을 하는 기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헷갈렸어요. 열을 먹고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럼 어디서 열을 어떻게 먹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은 바로 등온, 단열, 등온, 단열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두 개의 등온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될 때 이론상의 최대한의 열 효율이 나오게 됩니다. 카르노 기관은 이론상 최대 효율이 나오는 기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상 최대 효율조차도 1은 되지 않아요. 열기관의 효율은 1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해보죠. 자, 하나씩 볼까요? ABC 경로는 팽창 경로입니다. 부피가 늘어나죠? 이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밑면적, 노란색 이 밑면적만큼의 일을 하죠.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익스펜션이에요. 팽창. CDA 경로. CDA 경로. ADC라고 써놨는데 방향으로 보면 CDA가 되어야 되겠죠? CDA로 여기 바꿔서 주세요. CDA 경로. 자, CDA 경로는 압축되면서 일을 받는 경로입니다. 따라서 이만큼을 하고 이만큼을 받았으니까 전체 한 바퀴 돌았을 때 일은, 순 일은 요 내부 면적. 이렇게 생긴 요 도형의 내부 면적만큼의 일을 한 거죠. 그죠? 일을 했습니다. 이만큼을 해요. 자, 그럼 그만큼의 일을 하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보도록 하시죠. A, B, C, D를 거쳐서 다시 A까지 왔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죠? 상태함수니까 A로 다시 돌아오면 온도 변화 없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열을 먹고 일로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열을 먹고 어떻게 일로 바꿨으며 폐열은 어떻게 생기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AB 과정 첫 번째. AB 과정은 등온 과정이고 등온 팽창이죠. 등온 과정 저번 시간에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 시간에서 다 봤잖아요. 등온 과정은 델타 E가 0이에요. 델타 E가 0이니까 Q 플러스 W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럼 등온 과정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Q는 마이너스 W가 된다고 그랬어요. 즉
열을 먹어요. 열을 먹는데 열 먹은 만큼 그대로 일을 다 하는 과정이 등온 팽창이죠. 그래서 AB 과정에서는 열을 먹고 그만큼 그대로 일을 합니다. 두 번째 BC 과정. 자,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요? AB 과정에다가는 뭐라고 쓸까? 어디다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Q를 먹습니다. Q 먹는다. 그죠? 일은 하고 Q는 먹었습니다. BC 과정. BC 과정을 보세요. BC 과정은 단열 과정입니다. BD가 아니라요. BC입니다. 죄송합니다. BC 과정. 그 다음에 CD 과정. DA 과정. 고쳐주세요. 죄송합니다. BC 과정은 단열 팽창입니다. BC는 단열 팽창. 그럼 뭐예요? 열 출입은 없습니다. 열 출입은 없어. 단열이니까. 자, 단열 과정의 특징이 뭐죠? 델타 E는 Q 플러스 W인데 Q가 0이니까 델타 E가 W가 되는 게 단열 과정의 특징이었죠? 그럼 뭐죠? 일을 했으니까 온도가 떨어집니다. 예, 네,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일을 하고 온도가 떨어졌다. 그 다음에 CD 과정을 볼까요? CD 과정은 압축인데 등온 압축입니다. 등온 압축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일은 먹고요. Q는 뱉어야 됩니다. 그죠? 일은 먹고 Q는 뱉고 온도는 변화가 없다. DA 과정은 압축인데 단열 압축이에요. 그러니까 DA 과정은 Q가 0이에요. 대신에 온도가 높아지죠. 얘는 온도가 떨어지고 얘는 온도가 높아지는 성격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재밌는 성질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AB선은 등온선이고 CD선도 등온선인데 B에서 C 갈 때 온도가 낮아지고 D에서 A 갈 때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위쪽 등온선 AB 등온선은 고온의 등온선이고요. 밑에 CD 등온선은 저온의 등온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 출입이 있잖아요. 열 출입을 보시면 AB 과정의 열 출입은 고온의 상태에서 열 출입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고온 조건에서 열 출입 QH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는 저온 상태에서 열 출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QL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BC와 DA는 단열 과정으로서 일은 하고 먹고 온도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것만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ABCD 한 바퀴 뱅글뱅글 도는 동안에 말이죠. 전체 열 출입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열 출입? Q 토탈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열 출입은 QH 더하기 QL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더하기라고 쓰니까 여러분이 많이 와 더하기다 헷갈려 이러시는데 얘 부호가 반대예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더했다고 커지는 게 아니라 많이 먹고 또 조금 뱉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QL은 폐열이 됩니다. 이거는 1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날아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열을 먹는 상황이 되고 열을 먹고 열을 뱉었는데 결국에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델타 E는 어떨까요? 델타 E는 전체적으로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뱅뱅 돌고 나서는 0이죠. A에서 A로 왔으니까. 따라서 델타 E는 Q ABCD 전체 더하기 W ABCD라고 했을 때 Q ABCD와 W ABCD는 정확하게 부호가 반대고 크기는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W 네트라고 하는 것도 정의가 쉽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W 네트 즉 순일은 바로 QH 더하기 QL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요. 복잡하면 다시 보시기라도 하시고 중요한 건 뭐다? 요 네 가지의 과정 AB, BC, CD, DA 과정의 각각의 특징을 앞에 앞 시간에서 공부했던 기체계의 열역학과 연관시키면서 각각의 특징들 Q와 W와 델타 E의 변화들을 각각 잡아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뭐 빈칸이 별로 없으니까 칠판으로 옮겨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칠판으로 잠시 옮겨보죠. 자, 칠판 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전체 일 네트워크가 QH 더하기 QL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열기관의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투입한 열, 우리가 막 이 열기관 움직이기 위해서 뗄감을 떼서 투입한 열분에 나온 일의 크기가
바로 효율이거든요. 따라서 요 식에다가 위에 걸 대입하면 QH분의 QH 더하기 QL 이것이 효율이면서 이꼬르 1 더하기 QH분의 QL 이게 바로 열기관의 효율의 일반식입니다.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1보다 크잖아. 아니라니까요. QL이 음수예요. QH는 양수인데 QL이 음수라서 이건 1보다 작은 게 나오면서 열기관의 효율은 절대로 1보다 1이 될 수 없다. 절대로 1보다 작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이 값이 1이 되려면 QL이 0이어야 됩니다. QL이 0. 폐열이 없어. 열을 먹기만 하고 열을 폐열이 없는 열기관 그런 건 없어요. 자동차 엔진이 막 돌고 있는데 손대봤더니 0켈빈이야. 너무 차가워.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엔진 뜨겁죠. 뜨거운 게 아까운 거예요. 왜냐? 자동차 엔진은 사실은 더 뜨거운데 지금 우리가 손대봤을 때 손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돼요. 본네트 위에 손대야지. 따뜻하죠. 엄청나게 높은 많은 열을 줬는데 그 중에 일부 열은 1로 바꾸지 못하고 뜨뜻하게 되고 요 차이만이 1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우리가 제공한 열의 일부만을 1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론상 최대 효율은 카르노 기관의 이론상 최대 효율은 어떻게 되냐? 이론상 최대 효율은 1 빼기 TH분의 TL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1보다 작겠고요. TL이 0켈빈이 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효율이 1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슬라이드 보기 전에 앞장 슬라이드에서 봤던 내용이 있는데 요걸 기억나실 거예요. TL분의 QL 더하기 TH분의 QH를 했더니 ABCD 뱅글뱅글 돌아왔더니 빵이더라. 이렇게 되면서 아, 그러면 얘들도 상태함수로 볼 수 있겠구나. 왜? ABCD 돌아가지고 다시 왔더니 변화가 없다? 그건 상태함수의 성질이잖아요. 제자리로 보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새로운 상태함수 델타 S로 정의합시다.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카르노 기관 간단하게 한번 봤는데요. 카르노 기관은 이 ABCD 네 가지 과정에 각각의 ABCDA로 오는 이 과정 중 ABCDDA 과정의 특징들 잡아놓으셔야 되겠고 앞에서 공부했던 등원이나 단열 과정의 성질들을 연결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 돌았을 때 일이 얼만큼이냐 전체 돌았을 때 열 출입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효율이 어떻게 정의되느냐 효율이 왜 일보다 작을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효율이라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엔트로피가 정의되어 나왔느냐 엔트로피의 원조죠 원조 이것 때문에 엔트로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카르노 기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노 기관과 관련된 많은 어떤 개념적인 또는 역사적인 또 어떤 이런 여러 특징들에 대한 문제는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계산을 복잡하게 하시지는 않더라도 특징 위주로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일단 카르노 기관 설명까지 하고 엔트로피의 정의를 설명한 것까지 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8.5절 엔트로피 변화 자발성부터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요 바로 이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